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더 생기는. 우승해서 한번 살려줄 줄 알았는데 진짜 울어도 될까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한마디만 이제 좀 해보자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벤츠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욕바지가 누가 될지 기대해주세요. 오랜만에 상암원 기분. 그저 그렇습니다. 왜 그저 그래요? 왜요? 좀 반갑죠. 상암 이행시. 상암 이행시? 상. 상. 상을 타러 왔다. 암. 암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너 어떻게 지냈어요? 최근. 최근에. 아 또. 짧아졌어.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바뀌었대요. 지금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다시 보기 하지 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상암원 소감. 뭐라고 하죠, 여기를? 관객석에 처음 앉아보는데 느낌이 색다른 것 같아요. 그때랑 지금 많이 변한 게 있나요? 우선 나이가 먹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몸에 힘이 없고 예전 같지가 않네요. 어린 선수들에게 한마디 해주자면? 부러워요. 3, 4년은 더 오래 하고 싶으니까 조금만 천천히 천천히 이걸로 와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요? 네. 태지 왜 방출됐어요, 태민님? 네? 방 왜 방출됐어요? 상화비요. 진짜로 얘기하죠. 우승해서 한번 살려줄 줄 알았는데 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젠지 좋습니다. 젠지 화이팅. 이번 대회 젠지 왜 출전 안 한 거 같은데? 대기업에 많이. 저희한테 이제 그 멜망절 치면 또 쪽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나온 거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피오 형이 좀 무섭긴 하네요. 동의합니다.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은데. 그림도 없어요? 뭘 그래요? 그림이요? 아까 영상에서 부터스가 팀 상태팀 엄청 도발했어요. 네네.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 팀이 누구죠? 벤츠랑 석이랑 전부 다 내노라는 선수잖아요. 네, 일단 한번 떨어져봐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벤츠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좋은 성적을 낸다. 강남발입니다, 강남발. 너희 좀 도발하는 거 봤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볼게. 김성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벤츠. 네, 아 이거 김성태 선수가 보면 깜짝 놀랄 게. 아, 벤츠. 다 해서 1킬 했잖아요. 네. 벌써 3킬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부터 네. 이렇게 해버리면 표정이 달라요. 아, 뭐 봤지? 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보고 있나? 네. 네. 보고 있나 김성태? 그렇습니다. 벤츠 선수가 지금 기분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1라운드에 많은 킬 기록하면서 팀이 좋은 성적 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싱글벙글 아주 표정이 좋습니다. 네, 문제는 이 이후가 문제죠. 자. 레이지입니다. 아, 10포인트! 예, 5킬을 기록하면서 10포인트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뒀는데 네. 더 놀라운 것은 딜량이거든요. 총 딜량을 한 매치 만에 770을 박았습니다. 770? 네. 와! 역시 레이지라는 말이 그냥 나오죠. 아니, 딜량 장난 아닌데요? 레이지 선수가 정말 정말 이 DMR 샷 하나만큼은 제가 프로 시절에 또 직접 맞아봤잖아요. 맞아보시면 압니다. 네. 아, 진짜 달라요. 그 정도로 매섭다라는. 그렇죠. 네, 매섭다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매치 1을 보면서 느낀 게 네. 아, 치킨을 뜯어도 알 수가 없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A조와는 좀 색깔이 다르다라고 느낀 게 운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또 B조만의 또 색다른 재미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T1의 이제 모습이 잡히고 있는데 약간 아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승했는데 아, 킬포인트에서 약간 조금 뭔가 살 밀리는. 물론 동률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동률이긴 하지만 킬포인트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죠. T1이 이제 2등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시작을 한 거니까요. T1 오늘 더욱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EM택의 모습입니다. 네, 아, EM택이 리허설이지만 부트캠프에 한 40명 떨어졌거든요. 거기서 1분 만에 뭐 10몇 킬씩 기록하면서 아, 오늘 느낌 되게 좋은데 했었거든요. 하지만 살짝 아쉬운 모습이 나왔었고 나머지 경기부터 좀 잘 풀어가 봐야겠죠. 그 앵그리한테 한번 당했었죠. 네. 네. 그리고 현재까지 1위를 달리고 있는 라베가의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치킨을 뜯더라도 순위가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이번 스매시 컵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준비 모두 완료됐습니다. 두 번째 매치로 가보시죠.
스매시가 2020 이제 매치 2의 경기로 들어왔습니다. 미라마에서 펼쳐지게 되는 매치 2인데 매치 1에서 뭔가 생각보다 어제보다는 약간 운영적인 그런 그림을 많이 만들어내는 팀들이에요. 그렇습니다. B조에. 아무래도 B조의 경기에서 조금 어제 A조 경기보다는 이제 운영적인 모습, 조금은 차분한 선수들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EM택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끝까지 치열하게 싸우는 듯 했지만 나중에 결과표를 보니까 3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제 이번 룰에 적응을 조금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룰에 맞춰서 완전히 파괴적인 모습으로 변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선수들 비행기 방향은 3시부터 7시 방향으로 이어지는 비행기 방향입니다. 야, 저기 위에 파밍하기 좋은 곳들 많거든요. 뭐 산바틴까지 엘포조, 몬테, 그리고 라코브레리아까지 먹을 데 많은데 이거 선수들이 동선을 바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아래쪽에서 쏠려있네요. 그렇죠. 이 비행기 동선에 따라서 랜드마크 설정도 달라지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유연하게 랜드마크를 가져가는 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VSG가 있거든요. 비행기 동선에 따라서 이 랜드마크, 저 랜드마크, 다양한 랜드마크를 운영하면서 유연한 운영이 정말 강점인 팀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우린 자신 있다라는 건데 이거 구토스 APK 프리스? 근데 이거 벤츠 포지션이 너무 위험해요. 네. 혼자 자, 내렸거든요? 보자. 자, 일단 도망가는 김건희를 벤츠! 와, 근데 벤츠! 뭐야? 아니, 벤츠 뭐해 오늘! 아니, 시작점은 항상 벤츠가 먼저 끊어요, 이렇게! 야, 레이스 스타터예요, 벤츠가, 오늘.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창고에 3대1로 떨어졌거든요? 네. 이야... APK 프린스는 일단 한 명이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벤츠 선수가 이렇게 혼자 떨어지는 플레이가 네. 절대는 해서는 안 될 플레이예요. 남들 그쵸. 사이에 저렇게 고립되는 플레이가. 자, 다시 보시죠. 환이다가 아와 벤츠. 야, 근데 이걸 피지컬로 근데 그래도 맥주라. 맥주라. 어, 근데 이거 살릴 수는 있어요. 이게 못 냈어요. 이거 들어가면 살리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백업이 왔다는 건데 아까 김건희가 그 총이 없어서 누워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 언펜을 예. 잡았고요. 이렇게 되면 맥주라 선수가 오히려 고립이 되는 분위기인데 와 킥해 구터스. 야, 구터스의 초반 그 위기를 완벽한 와 레이니. 아, 일단 벤츠 선수를 화컷을 내줬습니다. 레이니 네. 선수가 이거 근데 저는 살리고 있는 사람의 헤드를 먼저 노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렇죠. 약간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약간 급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보인들 일단은 쏜 것 같아요. 레이니. 그렇습니다. 일단은 눕혀놓고도 화컷을 내지 못하는 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김건희가 또 위치 야 앞뒤로 지금 예 감싸는 포지션을 지금 APK가 잡았는데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터스는 레이닝 선수가 있는 쪽으로 다 같이 밀고 가는 게 사실은 베스트거든요. 김건희 네. 선수 각을 가리고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APK 프린스도 그렇고 구터스도 그렇고 네. 초반부에 이거 망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아 포인트를 쌓으면 이게 달라집니다. 근데 아카드 와요. 문제가 또 생겼어요. 아카드 그리고 이 창고 부분 저 남쪽에 보면은 능선 높은 거 하나 있거든요. 저기서 보면 다 걸립니다. 이거 총소리가 나서 사우나? 예, 그 고지대를 지금 김건희 선수가 점령하기 위해서 오는데 네. 이거 아카드 선수가 온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킬 빼먹기 한번 해볼까? 그렇죠. 아카드가 일단 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아카드도 저쪽을 보고 있으면 이거 역으로 킬 먹으러 왔다가 킬을 주고 가게 됩니다. 김건희? 김건희가 근데 아카드가 들은 것 같아요. 눈치를 예. 봤어요. 이젠 들리죠? 이젠 들리죠? 와, 아카드! 이야 샷이 다르네요. 자, 아카드가 야. 하나 딱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아, 성공했다. 예, 또 이어지는 다른 적의 백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딱 3포인트 챙기면 기분 너무 좋거든요. 야. 자,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판단이에요, 구터스. 그쵸. 이제 킬로그를 방금 봤거든요. APK가 한 명 남았다. 그럼 우리 세 명이서 밀러가면 잡을 수 있다 이거죠. 판단에 뭐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그쵸, 울타리에 누워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세 명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확인했는데 없고요. 레이닝. 근데 M4거든요? 네. 헤드라인. M4거든요? 왔어요. M4거든요. 자, 일단 킥해 놓았고. 다시. 그냥 레이닝. 와! 레이닝. 와! 와! 와우. 위험할 뻔했어요, 구터스. 와, 레이닝도 장난 아니네요. 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레이닝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플레이를 하면서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결국엔 두 명 소생할 수 있고 구터스가 구살생 했습니다. 출발이 환상적이죠. 네. 9점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구토스는 진짜 이번 2라운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네. 죽어도 아쉽지도 않을 만큼 정말 지금 배부른 상태인 거예요. 할 만큼 했다. 그럼 그렇죠.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아, 뭐 초반부 약간 발목 잡히는 느낌 들어도 아, 처음부터 이렇게 챙겼으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초반 교전을 성공적으로 함으로써 3명이나 또 보존을 했고요. 아, 오늘 구토스 진짜 1등까지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은데요. 점수 이렇게 먹으면 또 얘기 모릅니다. 여기는 야크. 이거는 그 들었죠. 로스구이가 분명히 문 닫는 소리 들었을 겁니다. 아, 로스구이. 어, 앵그리. 슬쩍 접근을 해봤었거든요. 이게 스크림을 하면서 선수들이 느낀 게 우리가 싸우면 분명히 다른 팀들이 온다. 그래서 주변을 되게 철저하게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해 주신 대로 있잖아요. 이게 레블레이션이 지금 구터스 싸운 킬로그를 보고 어부지리로 이 구터스를 마무리하기 위해 잡기 위해 온 건데요. 그것조차 놓치지 않고 정확히 캐치해내면서 이 선수들이 왜 프로 시절에 최고였는지 정말 알 수 있는 꼼꼼한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개개인 무게감이 다릅니다. 야크가 이쪽에서! 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VSG의 야크 선수가 이 집단지에 적이 있는 걸 모르고 파밍을 하기 위해서 저는 온 것 같은 느낌을 조금은 받았었거든요. 자, 구토스 일단 계속 자리를 옮겨주면서 보이는 이제 파밍을 해주고 네. 있습니다. 야, 근데 구토스가 다음 루트 짜는 게 진짜 어렵겠네요. 예. 아무래도 페카도 아래쪽이 중심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저 지대를 지나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어제 킴파이러스는 되게 좋은 운영 동선을 보여줬었는데 그와 비슷한 구터스는 또 어떻게 플레이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맵상으로 보기에도 저 페카도 중앙 쪽으로 가는 길이 꽉꽉 차 있는데요. 이게 또 이제 구터스에서 현재 죽음을 맞이한 선수가 벤츠 선수잖아요. 예. 이게 또 사후 오더라고 죽고 나서 오더에만 집중할 때 오더는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효과가 또 있거든요. 오히려 더 넓게 볼 수가 있으니 그렇죠. 예. 이제 샷에 집중할 필요 없이 맵과 이 나의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벤츠 선수가 좋은 운영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도 좀 그런 게 나뉘어요. 약간 피지컬파가 있는 반면에 네. 약간 머리, 뇌지컬파가 있거든요. 맞아요. 벤치 선수가 약간 뇌지컬 쪽에 가까운 선수다 보니까 그런 예, 좋은 또 운영을 또 보여줄 거라 믿습니다. 약간 그 고스트 배그왕 이런 느낌으로 네. 해서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이게 왜냐면은 진짜 이렇게 내가 죽고 나면은 마우스 키보드에서 손 떼고 M 눌러서 미니맵 켜놓고 진짜 분석관처럼 확실한 오더 내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쪽 서울입니다. 일단 이스트 움직이는 거 보고 그렇죠. 시야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갖고 있는 샷에 비해 이전 경기에서는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EM택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피지컬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모인 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교전 지향적인 운영을 하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걸 시야가 봤나요? 예? 이거 봤는데요? 봤어요. 예. 아까까지 분명히 못 봤는데 들어가서 얼굴 뺏고 했을 때 그때 본 것 같아요. 저긴 사실 주변을 보는 것도 희한한 자리인데 네. 야, 위계 상황에서 잘 봤습니다. 지금 B조의 경기가 좀 특이한 점이요. B조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넓게 자리를 먹은 상태에서 이제 따로 잠그는 움직임보다는 넓은 영역을 확보하면서 영역을 가져가는 식으로 땅 따먹기식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와, 그래서 이것도 본 것도 진짜 대단하지만 지금 북쪽에 선수들이 서클을 대비하는 자세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야, 스타덤이 이거 작정하고 북에서 오는 친구들 다 맞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방벽을 세워놨거든요. 라인이 예, 라인이 잘 빠졌어요. 수비 예뻐요. 라인 예. 장난 아니네요. 스타덤 엄청 일자로 잘 세워놨습니다. 지금 보세요, 북부 지역 쪽에서 와 이거 뚫기 힘들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산마틴으로 들어오는 적들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제 저 도토리묵 선수가 있는 저쪽 도로를 이용하는 팀들이 조금 생길 것 같아서 저쪽에 힘을 조금 더 실어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일단 스타덤의 그 수비 라인이 굉장히 이쁘게 형성돼 있는 가운데 그 앞에는 애너멀스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는 아키서틴. 되게 주목을 또 많이 받은 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에버모어 선수가 소속해어 있는 맞아요. 팀이거든요. 와, 중앙쪽으로 서클이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아키서틴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콩두 레닷으로 함께했던 선수들이 이번에 새롭게 다시 뭉쳐서 재출전을 하게 된 팀이라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굉장히 많은 기대를 보내주시고 있는 팀이죠. 주목해볼 만한 선수가 뭐 에버모어 선수도 있긴 합니다만 메랄드 선수도 있죠. 그렇죠. 슬라코도 되게 잘하는 선수고요. 그런도 마찬가지고요. 또 메랄드 선수 하면은 정말 FPS 게임 쪽에서는 누구나 알 법한 이름이죠. 정말 10년 막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프로게이머로서 이렇게 오랜 시간 해온 선수거든요. 네. 백전노장이에요, 말 그대로. 태민, 나도 태워가 호다닥 뛰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덩치에 맞지 않게 되게 네. 귀여운 또 인게임 상황에서의 모습이었어요. 태민이 사실 예. 가장 최근까지 이제 선수 생활을 이어왔던 그렇죠. 태민 선수이기 때문에 이 감각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점프로라고 하기에도 커리어가 워낙 화려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참 좀 그렇죠. 점프로라고 하기도 뭐예요. 그래요. 맞아요. 사실 점프로라고 하기 정말 뭐한 게 정말 형프로보다도 더 뛰어난 기량을 정말 가진 선수거든요. 왜냐면 불과 몇 달 전에 네.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선수잖아요. 태민 선수는. 야, 부터스. 와 잠깐만요. 지금 동선이 부터스가 완전 위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그런 네.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여기는 레클로. 야, 루트 방금 환상적인데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자면은 구터스를 평가를 하기에 라베가가 1등을 기록했잖아요.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경계되는 팀은 어디냐? 구터스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혹시 림값들이 있다 보니까 T1과 오! 와! 이건 제프로카! 이거 제프로카 잘한 것도 있죠? 근데 네. 에오샷 조금 아쉬웠고요. 너무 아쉬웠죠. 네. 아 이거는 사실 너무 아쉬운데요. 자, 근데 이제 곳곳에서 뭔가 네.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자, 럭키 그리고 NN 저기가 딱 사망선이라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면 죽어요. 소리 났어, 소리 났어. 헤드 한 발 맞았는데 내렸어요. 이거 내리면 안 되고 그대로 갔어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수류탄 준비. 저 차량 근처에 던지면은 있겠구나. 치를 럭키. 로화가 바로 다운을 시켜주면서 럭키가 그렇습니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도 이제 전 1라운드를 통해서 느낀 거예요. 이거 외곽을 잠그면서 우리가 초중반 킬포인트를 가져가지 않으면은 포인트가 턱없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외곽에 이렇게 선을 긋고 킬포인트를 올려주는 모습 좋습니다. 네. 사실 강팀이라고 평가를 아 이걸 붙인다고요? 자 붙여서 싸울 생각을 하는데요? 레블레이션 자, 럭키 건드렸어. 네. 우리가 왔다. 에넨 체력! 채빈의 NN 정리. 레블레이션의 판단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창고 지역에서 사격이 날라오는데 되게 분산되어 있는 것 같네? 한번 뚫어보자.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창고에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우리도 킬포인트 뺏겼으니까 우리도 가져가자 하고 붙인 건데 약간 오밀조밀하게 그 모여있는 느낌보다는 아프리카 프릭스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좀 분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라인을 긋고 외곽에서 오는 팀들을 완전히 잠그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 허점을 정확히 잘 파고들긴 했습니다. 레블레이션. 네. 레블레이션의 아프리카 프릭스의 그 틈을 네. 잘 발견을 해서 바로 NN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섀도우가 움직임을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근처까지 접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섀도우 선수와 지금 로아 선수가 이 창고 단지에 붙었다는 걸 레블레이션이 알고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자, 서브 변경. 이제 2포인트예요. 3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변경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로아 선수 이거 붙은 거를 알고 있을 확률이 낮은 게요. 지금 뛰어왔기 때문에 이거 빠져나가는 적들을 사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여기는 라베가 그 와중에 지금 스타덤 잡아주고 있어요. 라베가. 그리고 이 주변에 구터스가 있거든요. 사실 구터스는 여기서 포인트를 챙겨야 하는 중이에요. 야, 구터스가 위로 쭉 돌아서 네. 뒤를 치고 있습니다. 와, 킥캔. 이거 킬 빼먹기 제대로 했죠? 네. 그렇죠. 그럼 벌써 지금 구터스 포인트가요. 지금 5킬째예요. 네, 3.3킬에 2.2킬이니까요. 네. 14점입니다. 벌써 14점? 벌써 네, 14점이에요? 네. 게다가요 이게 왜 의미가 크냐면은 13점이네요. 13점. 13점. 제가 선수가 네. 패카드에서 내려갈 수 있는 길은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북쪽에서 두 팀이 그 길을 다투고 싸우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몰래 빠져나가는 모습은 정말 좋습니다. 지금 네. 벤츠 선수가 얼마나 좋은 운영을 하고 있냐면요. 아까 거기서 빠르게 들어오지 않고 잠그는 팀들을 의식해서 뒤늦게 서클을 맞으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른 팀들의 교전을 이용해서 또 안정적으로 인사받았습니다. 라베가 이거예요! 원래 라베가가 여기 가야 되거든요, 먼저! 그렇죠! 자, 그래서 로아 1점, 일단 아프리카 프릭스입니다. 태민이 한 명 더? 일단 크랭크는 정리가 된 게 이제 확인이 됐고 알아요. 선수들이 여기 잠그는 거 아닙니다! 다 맞아요! 이거 차량이! 불납니다, 정리! 자, 그리고 석 선수가 또 멀리 있는 아키서틴을 눕혀주면서 네. 아니, 안 죽었어요. 네. 와, 이거 진짜 오늘 구터스 이거 우승까지 노려볼 만한데요. 아니, 뭐 벤츠, 석, 태민, 지켓, 네 명 한 명 한 명씩 다 존재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청자분들 그거 있잖아요. 재평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구터스는요, 패자 부활전을 진출해서 뭐 파이널까지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팀 우승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구토스 그 팀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현역이냐 퇴물이냐 그것을 한번 알아보자. 스매시컵 2020. 지금까지는 야 이거 현역으로 가도 네 구터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폼은 일시적이나 클라스는 네. 영원하다. 네. 우리가 잠깐 대회 안에서 폼은 죽었을 수 있어도 클라스는 영원한 법이거든요. 아, 근데 지금 보니까 폼도 안 죽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냥 톡톡 쏘면 한 명씩 누워나갑니다. 이 선수들이 기록했던 수상 내용만 보더라도 10개가 넘어가거든요.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커리어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다 우승, 준우승 뭐 다 몇 번을 했는데요 이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구터스 지금 사실 벤츠 선수의 오더도 저는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라운드를 보고 예. 네. 지금 진짜 이름값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저 뭐 죽어야 사는 남자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야 오더가 너무 좋아요. 고스트 배구왕의 모습을 예.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벤치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가 아주 좋고 네, 위기가 끝난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쨌든 아키서틴이 저 아래쪽에서 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 댕채! 그리고 섀도우 댕채! 예.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저걸 구터스가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진짜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아키서틴이 있는 집단지 쪽이 완전히 열린 개활지라서 차량을 가지고 지나가기에도 차가 무조건 터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못 지나가요. 그래서 야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야 구터스 그렇죠. 자, 구터스 이제 예. 거의 모든 팀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차량 이용해서 안쪽 진입 서클 안쪽 일단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 도로 쓰려고 지금 네 살짝 자, 오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애너멀스와 판피시 게이밍이 겹쳤죠. 이거 이 집단지를 같이 목표로 하고 왔습니다. 어? 자 애너멀스와 판피시 쭉 찔러서 예 여기 그 뒤쪽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포지션은 판피시가 좋아요. 왜냐면 이 창고가 완벽한 엄폐가 잡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좀 이렇게 뚫려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하고 지금 포지션은 판피시가 훨씬 좋게 잡았습니다. 앞뒤를 약간 뚫려 있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판피시가 조금 더 좋은 위치를 사수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는 서클이 바뀌고 조금 더 영민하게 빠르게 이쪽으로 움직임을 가져왔기 때문이고요. 아 그리고 지금 구터스 운영이 석 선수가 포탑으로 최강 소리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남겨두면서 포탑으로 지금 봐주고 있고 두 명을 붙였어요. 그렇죠. 아까 석 선수가 이제 혼자 뛰어내려가면서 이 고각폄에요! 막 위에서 막 떨어져요! 이거 예. 지붕 살짝 안 걸쳤으면 지금 두 명 죽었습니다! 그렇죠. 스마코아지 규현이 지금 그 안쪽에 있는데 자 이거 키켄 선수 우각을 자. 이용한 지금 플레이거든요. 자, 키켄! 와! 키켄! 정확한 투탭! 정확히 헤드 두 발 꽂았습니다 키켄 선수 지금. 그리고 요즘에 선수들이 우각일 때 기울이기를 안 쓰고 살짝 걸치게 하면은 되게 전투에서 유리한 거를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또 제대로 파악하게 키켄이에요. 봤어요! 엉덩이 보이거든요! 와 키켄! 야 구터스 이거 진짜 오늘 난리 났는데요? 아키서티 슬라코와 귀현이 동시 정리됐습니다. 감히 말씀해봅니다. 구터스 스폰 없나요? 아. 야 이거 진짜 스폰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게 현역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단이 아닌 정말 팀으로서 끈끈한 의리로서 나왔기 때문에 부담없이 더 멋지게 자신들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번에 지금 그쵸? 구터스 킬포인트 장난 아닌데 지금 벌써 8킬째였죠 예. 아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애너멀스의 지금 쿠키 선수가 3명을 정리하면서 쓸어버렸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들어가기 위한 EM택과 준수? 이건 EM택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자, 사실 더 내려가기에도 다른 데서 쏟아보니까 네. 자신있게 막 움직일 수가 없는 위치예요. 자 EM택과 싸움의 대결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EM택이 지금 이쪽으로 서원 아래쪽에서 우와 서원! 합격! 서원! 이 팀도 아마추어인데 정말 오늘 아마추어 선수들의 피지컬이 진짜 매섭습니다. 이거 준수 선수와 레클로 선수가 근데 합이 조금은 안 맞는 면이 있었고요. 등선 쪽에서 자리를 잡고 위쪽에 보이는 야. 준수와 레클로를 순식간에 눕혀버리면서 이거 확인까지 저 빨리 잡아야 2점이에요. 아 뒤쪽에서 역시 서울 선수의 매서운 백업샷으로 일단은 한 명을 기절시키면서 네. 이게 10초가 지나면 1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10초가 지나면 1점이에요? 아 그렇네요. 자 네. 5포인트와 1포인트도 굉장히 큽니다. 아 내 점수 자 이건 아 먹고 싶다. 자 봤어요. 알파카 선수와 서로 마주쳤습니다. 이거 레클로 선수를 살리고 싶은데 알파카 선수 확실히 자, 정리를 하고 이건과 알파카 대결. 이건 체력 얼마 없어요. 뒤쪽으로 빠지는 선택. 야 이건 선수 멀리서 샷이 들어오고 있어서 빠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아까 뒤에서 맞았거든요. 네, 지금도 샷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을 못해요. 잠깐만 지금 쿠키 지금 애너멀스가 킬 빼먹기 했죠? 네.
에너멀스 지금 킬키 되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쿠키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에너멀스와 팜피씨가 그리고 저 집단지 싸움에서 불리한 포지션에서 시작을 했는데 싹 다 정리를 하고 저 집단지를 또 먹었습니다. 에너멀스가. 그리고 이 지금 서클이 진짜 위험하다고 보여지니 도로를 뭐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들어갈 곳이 없어요. 네.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팀들 외에는. 그래서 댕체가 지금 OPGG 있는 쪽으로 한번 좀 질러봤는데 바로 정리가 된 그런 모습이었고 여기는 구터스. 자, 이 구터스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맨 중앙에 있는 저 조금 파인 능선 고지대가 하나 있는데 저쪽 자리로 찔러 들어가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구터스 좌우에 일단 아키서틴과 T1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쵸. 여긴 T1. 이건 저스티스 해설이 말씀해주신 대로 진짜 막자리인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여기서 상황이 발생하면요, 구터스는 이거 이용해서 다른 팀들 싸울 때 이 집단지 붙어서 싹 다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네. 지금 집단지에 세 팀이 맞물린 상태에서 이거 구터스 이 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 일단은 서울이 붙었거든요. 이거 소리 들어야 돼요. 수류탄. 자.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직 완전한 인서클은 아니기 때문에 수류탄 정말 언론이 있는데요. 레클로가 일단은 쿠키 정리. 아, 점프하면서 와, 레클로 센스 완벽하게 싸 잡아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EM택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A13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위쪽에 있어요? 큐리어스 메랄드? 예, 그렇습니다. 인서클 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큐리어스가 지금 일단은 조심을 해주는 모습은 보이고요. 구터스가 진짜 잘하는 게 아까 아키서틴이 저 주황색으로 지금 왼쪽에 있잖아요. 네. 아까 본인들과 싸우고 있다 보니까 동선이 겹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뒤쪽을 진짜 꼼꼼하게 서! 진짜 꼼꼼하게 서! 아니! 맨 위에요! 아니 스르륵을 정말 이 정도 속도로 이렇게 깔끔하게 쉐도우도 계속 저항하는데 지금 샷 좋아요. 네, 좋아요. 정확합니다. 이거 쉐도우가 유리한 것 같은데요. 자, 오 미니 보다 와 쉐도우 연사 기능 있는 미니인가요 이거? 자, 석 다시 보시죠. 메랄드가 있었는데 보이자마자 와 이게 왼쪽 보고 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저렇게 이미 정확하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구터스가 그 옆에 창고 단지의 싸움을 이용해서 샷이 안 들어오는 동안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서 인서클에 성공했고 서클이 그리고 또 붙었어요 구터스한테. 자, 그리고 구터스는 이거 우측이 되게 잠잠했던 상황이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왼쪽에 있는 상황들을 파악하기 조금 더 쉬웠었거든요. 근데 계속 싸우고 있고 여기서 마무리 나오는 모습이 있으면은 오히려 뭐 이쪽을 계속 잠가버리는 운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서클 중심부에 VSE가 자리하고 있고 그 좌측에 이스텟, 그 위쪽 EM텍, 그리고 북부 쪽에는 네. 구터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리어스가 나오는 거. 와, 큐리어스 이거 한번 도전해볼 법한데요 이 정도면은. 네. 네. 조금 천천히 일단 살리고 천천히 하려는 생각인 것 같고요. EM텍도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턱? 자, 턱. 자, 중앙 좋은 자리. 이스텟이 뽑아요. 자, 둘. 와. 와우. 핑퐁 되게 좋고요. 근데 그 측면 쪽에 키캔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뒤에 백업샷이 확실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석 선수 확킬 나지 않는 자리예요. 자, 일단 석 누운 거 확인하고 우선 키캔과 살리는 것보다 수류탄. 아, 수류탄이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네. 그렇죠. 일단 혹시 수류탄 있어? 일단 살리나? 예, 일단 소생. 네. 석 선수가 지금 피가 많이 달아서 소생을 하고서 이거 싸우면. 근데 T1이 이걸 보고 바로 어부지리를 오고 있는데 태민 선수 미워하면서 T1이 뒤쪽에서 하나라도 끊어줄 수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태민 정리. 예, T1이 이거는 정말 너무 좋은 판단한 거고요. 다시 누웠어요. 와, 그런데 키캔, 키캔. 와, 6킬째. 설마요? 설마요? 아니 지금 정말 반동이 없는 것처럼 쏴요. 시간 벌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류탄 이번 장전 종료. 정확히 날라올 것 같은데. 아, 이거 인공 레드존. 자리 빠르게 옮겨. 결국 쿠터 사운. 근데 구터스가 킬포인트를 워낙 네. 많이 챙겨서 네. 이것도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산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VSG가 먹고 있던 집단지에 지금 OPGG가 인서클하기 위해서 뚫러왔는데 VSG 아웃! 원탑 실키? 그리고 지금 저는 대우컴퍼니 팔콘의 움직임이 조금 아쉽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싸움이 많이 있을 때
왜 그 바깥쪽에서 시야 보고 있는 선수 한 명을 제외하고는 언덕으로 붙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너무 정적이에요. 정확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치킨을 절대 뜯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T1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걸 이용해서 지금 넓은 영역 확보하고 1등을 하기 위한 준비를 완전히 끝마쳤는데요. 대우컴퍼니 이렇게 느리게 활동하면요 나오다가 그냥 죽습니다. 자, 그래서 대우컴퍼니 히피아 선수가 일단 앞쪽으로 먼저 움직였는데 실키! 와 실키! 자, 근데 진짜요 저는 놀라운 게 만약에 T1이 이 스매시컵에서 치킨을 연속으로 두 번 뜯잖아요. 네. 이거는 사고예요. 아, 그럼 예, 예, 예. 싸우라고 만들어준 룰에서 순위 포인트 다 챙기고 킬도 다 챙기고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등 모드 운영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T1이 완전히 팀 컨셉을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킬 포인트가 어떻니 뭐 졌더니 해도 원래 우리의 운영 잘 살려서 치킨을 가져가면 결국에 치킨을 가져가면 킬 포인트도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킬 포인트 많이 못 챙긴다 대신에 생존 포인트 있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점수를 얻다 보면 결국에 마지막에 안정적으로 하면은 끝까지는 우리가 우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2시 방향 쪽에는 T1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에는 EMTEC의 알파카 선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OPGG. 아, 이 바깥에 차량을 세워놔서 저거 저거 타는 게 너무 무서운데요? 네. 에잇 이거 남았더란! 아, 지금 사실 선수는 사실 살아가기가 힘든 위치고요. 네, 에더도 이것 좀 보고 있어요. 와! 거리가 꽤 되는데! 묵직한 샷 에더! 에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에더 선수가 또 1포인트 올려주면 벌써 6킬이에요, T1도. 네, 그리고 EMTEC 알파카 살아있거든요. 저게 결국에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여기서 총소리가 들려서 T1이 눕는 로그를 보면은 OPGG랑 네카드응 안돼 바로 마무리 어디 예, 어디 안되네요. 나 아카드야. 그렇죠. 아카드 선수가 정말 꼼꼼하게 1mm 체크를 해가면서 자 근데 움직이는 것도 확인을 했고 범도 누웠어요. 자 그런 와중에 T1이 제프로카 선수가 집단지에서 혹시 어문질이 오는 걸 예방하려고 깔끔하게 뒤쪽에서 집단지를 견제하는 모습까지 네. 지금 너무 완벽해요 T1. 그러니까 한 명 딱 세워놓고 앞에 네. 세 명이서 대우컴퍼니 팔코 지금 견제 계속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붙여야죠. OP는 지금 승부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승부 뛰어놓은 OPGG예요. 자 그런데 T1의 포지션이 지금 너무 완벽하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OPGG가 조금은 성급하게 오면서 대우컴퍼니와의 교전이 오히려 OPGG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렉스가 그렇죠. 일단은 범위지 확키를 내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아 그리고 히피아 선수가 이거는 우측을 좀 보는 게 어쩔 수밖에 없는 게 T1이 힘이 많이 센 걸 알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만만해 보이는 OP 쪽으로 고개를 돌릴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지금 서클이 변경됐는데 OPGG 쪽으로 잡혔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조금은 OPGG가 성급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요. 방금 서클이 사실 줄어도 저 집단지가 걸릴 확률이 꽤 있었던 서클이라서 이렇게 되면 나온 선수들의 위치만 애매해지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렉스의 모습이에요. 이쪽에 실키 있는 거 일단 확인한 것 같고요. 티원이 근데 너무 완벽한 게요. 또 저 집단지를 완벽히 비우고 나온 게 아니라 네. 한 명을 포탑으로 세우고 나왔다는 것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빈틈이 예. 없어요 지금. 근데 포탑의 무기 차이가 나긴 나거든요. 예. 예. 자 제프가 AWM이었습니다. 자 티원 정확히 판단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한 명 히피아만 정리하면은 우리가 이능선 다 쓰면서 OPGG 완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히피아가 지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세 명 안전하게 네.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 어차피 안 나온다라는 사실. 히피아 정리됐어요. 자 이러면 T1과 OPGG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실키 선수가 포탑을 잘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실키 선수가 저렇게 포탑 플레이를 할 때 눕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눕는 순간 아래 있는 이 두 명은 그냥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실키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실키가 그 아래쪽 1층 쪽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제프로카는 계속 지키고 있고 우와 렉스 승났죠.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아카드 선수가 연막탄 뿌려놓고 근접했거든요. 이걸 네. 알고 있냐 모르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자, T1도 들어가는 과정이 쉽진 않아요.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계속 소모품을 쓰면서 와 이거네 확인까지 안 하고 와 눕혔어요. 어떻게 빨리 우회 빨리 돌려요 빨리 돌려요. 네 어떻게 돌려요. 아카드 뭐야 와 아카드 반응이 뭐야 진짜! 반응속도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게 실키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네 남은 건 실키 선수뿐인데 남은 건 실키 자 실키 선수 과연 아 근데 방금 진짜 아카드 선수가 누웠어야 맞는 건데 네! 지금 반응속도가 저게
야, 티엄 벌써 또 10킬. 사람 아니었어요, 반응 속도가. 아, 진짜로요. 마카드 5킬. 7킬. 이제 실킬 사냥하러 가는 네. 세 명의 T1 선수들인 것 같은데요. 실킬 체력. 저는 T1이라면요. 네. 포인트 마무리. T1 두 개 매치 연속 치킨 T1. 야 다르네요. 진짜 선수들이 지금 조직력이 질이 다릅니다. 확실히 클래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1 마지막에 있잖아요. 언탑 선수가 정말 완벽한 우회를 하면서. 적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언탑 선수가 한방 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아카드 선수의 피지컬과 그 정확성이 와 반응 속도가 진짜 말이 안 됐습니다. 아카드 아니었으면 사실 언탑이 그 측면 쪽을 파고 들면서 완전히 싹 쓸어버릴 수 있었는데 아카드가 정말 귀신 같은 그런 반응 속도를 보여주면서 언탑을 바로 눕혀버렸고 시원히 실기까지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면서 결국 치킨까지 맞습니다. 뜯게 됐습니다. 사실 OPGG도 힘든 상황에서 그 언탑이 도는 속도가 되게 빨랐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번 당할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아 T1이 역시나 쉽지가 않네요. 자 구터스 이 벤치의 사후 오더가 네. 굉장히 좋게 발휘가 된 것 같아요. 킬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야 초반에 킬 담는 것도 그렇고 동선이요. 네. 야 이게 확실히 선수들이 경험이 많아서인지 아 확실히 다른데요. 아니. 자 구터스 킬이요 몇 킬이냐면요 11킬이에요 이거 있잖아요. T1이 12킬 가져가면서 치킨을 기록했는데 네. 제 생각에는요 구터스도 20포인트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테이크는 안 됐어요 아직. 아, 네. 환불할 생각은 아니겠죠? 자, 이미 입은 거 방송 다 탔기 때문에 네. 환불 안 돼요? 환불 안 돼요. 예. 입은 거 환불 안 됩니다. 네. 아, 네, 구터스가 진짜 뭐 이런 쇼맨십도 굉장히 있는 팀이고 사실 이 전 프로라고 하기에도 뭐한 그런 팀이잖아요. 그렇죠. 예, 커리어가 거의 뭐 역대급으로 화려한 선수들이 모였기 때문에 네. 야 정말 재미있는데 저는 기대가 되는 게 치킨을 가져가긴 했어요. 그러나 구터스가 킬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과연 누가 1등일까. 그렇죠. 예. 매치 1에서 라베가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킬을 많이 쓸어 담으면서 포인트 많이 높인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 매치 2도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랭킹 보죠. 먼저 하위권. VSG. 네 맞습니다. VSG가 사실은 OPGG가 있던 그 돌직단지를 오래전부터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은 허무하게 OPGG한테 뚫리면서 포인트를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 VSG가 점수를 전혀 획득하지 못하면서 이 두 번째 매치 어떻게 보면 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완전 망했죠. 스타덤도 지금 0점 기록한 건 너무 뼈아프고요. 네. APK 뭐 3점 1킬밖에 못한 거 조금 아쉽고 라베간에 포인트가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4점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위권 와 이야 자 이게 T1이 치킨에 그리고 막판에 점수 좀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26점 이번 매치 1위 등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는 구터스. 와 그렇습니다. 구터스 저거 순위 포인트 하나도 없는 거예요. 킬 포인트만으로 22포인트 가져갔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T1이 지금 토탈 점수 26점, 이번 매치 가져간 점수 26점, 네. 구터스 22점, 바로 밑에 보세요. EMT 8점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야 이게 뭐 벽이 쳐져 있는 것도 아닌데 야 저 사이에는 어떻게 쉬워 보이셨는데요? 격차를 예 굉장히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게요. 이게 T1과 구터스가 1, 2라운드 두 팀 모두 높은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네. 다른 팀들과의 그 경쟁 구도에서 벌써 거리를 벌리고 있거든요. 킴파이러츠와 구터스의 그런 뭔가 대립 관계에서 이 경기력을 봤을 때는 구터스가 확실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킴파이러츠에 비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봤는데 구터스 윈이다. 구터스가. 지금까지는. 예, 구터스 윈 지금까지는.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KO예요. 이거는. 자, 토탈 랭킹 보시죠. 일단 먼저 하위권. 아, 이 하위권에서 13위부터 16위 여기 안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OPGG 스포츠 이거 프로팀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스타덤도 좀 꿈을 꿈꿔서 이 대회에 참가했고 팜피씨도 팀을 거의 하나를 통째로 바꿀 정도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아 순위가 지금 상당히 아쉽죠. 이게 OPGG가 지금 순위 보면 딱 4점밖에 안 돼서 14위 분명히 2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위권이 처져 있는 걸 보면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생존 포인트는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번 스매시컵 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위권이에요. T1이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요. 네. 어제 2위를 한 팀이 불과 51포인트였어요. 그런데 T1은 단 2라운드 만에 벌써 42포인트입니다. 그렇죠.
4등까지의 커트라인이 50점이었거든요. 네. 8점만 더 먹으면 그 커트라인을 넘어서게 되는 거고요. 어, 근데 구터스도 엄청나고 구터스도 구터스인데 그 예. 바로 밑에 팀 애너멀스와 팀 레블레이션 이 두 개의 팀이 사실 아마추어 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3위와 5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혁명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마추어에 예. 예. 아니 상위권에 맞지 아마추어 팀 네 팀이나 있어요. 지금 앞페이지보다 뒷페이지에 지금 프로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앞페이지에 아마추어 더 많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스매시컵 진짜 아 몰라요? 이거 진짜 모르겠다. 아, 예. 예측할 수 있는 분 있으면 진짜 신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경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룰에 대해서 프로 선수들의 생각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 라운드에 얻을 수 있는 포인트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다. 이 생각 다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 매치 미라마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와서 세 번째 매치 산옥으로 돌아오겠습니다.